네, YTN 취재 결과 한 대학병원이 선택 진료를 내세워 응급 환자까지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대형 병원에서도 환자들의 선택권은 크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가족과 병원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약물 쇼크로 쓰러진 응급 환자의 입원 문제 때문입니다. 병원 측이 입원에 앞서 선택 진료 요청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환자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특징은 제가 알기로 선택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환자는 일반 진료를 받으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데도 선택 진료를 받게 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 결국 근처에 있는 중견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형편의 사람인 줄 알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퇴원하는 순간까지 특진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 중환자실로 입원이 안 됩니다. 정말 일방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병원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부 전공 분야까지 일반 의사를 배치하기 어렵고 법으로도 강제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심장과지만 세부 전공이 조금씩 달라요. 아마 뭐 이런 두통, 뇌졸중, 뭐 양면 질환 뭐 이런 건 다른 의사들은 다 선택 진료 의사더라고요. 또 다른 대형 병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분류된 43곳 모두가 선택 진료제를 채택하고 있고 선택 진료 의사 지정 비율은 법정 제한 수치인 80%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진료비의 20%에서 100%까지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데 암이나 심장병 등 4대 중증 질환은 예외 없이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병원의 적자 보전이나 수익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까지 악용돼 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원래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를 면제해줘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선택진료비는 다 부과시키고 있어요. 한 해 동안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들이 거둬들이는 선택진료비 수익은 1조 3천억 원 규모.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이라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선택진료비를 비롯한 3대 비급 항목은 빠뜨렸습니다. 공약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큰 병원들의 선택할 수 없는 선택 진료비 문제부터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